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인 동로마를 심판하는 장면이었죠.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일곱째 나팔이 나오겠거니 기대하시죠? 그런데 기대하는 일곱째 나팔이 아니라 다른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계시록 10장과 11장 말씀이거든요. 종말의 때, 이 환란의 때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0장과 11장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경험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상 역사의 최후의 날이 마지막 이를 때 우리가 복음 전파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말씀이겠죠. 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환란의 때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1, 2, 3 말씀 묵상법에 의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을 큰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외로운 밤모섬에서 계시록 9장 여섯째 나팔 재앙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인칠 수 있도록 네 바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9장에 와서는 유프라테스 강에 붙들려 있던 사단의 천사들이 놓여놨어요. 그 뜻은 이제 황충재앙과 기마병의 무서운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계시의 내용들을 본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상, 계시 자체로만도 정말 공포로 무섭고 두려운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3분의 1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이 여전히 그 죄로 회개치 않고 계속적으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 교회에서 있을 치열하고 무서운 선과 악사의 대쟁투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마음은 그야말로 두렵고 답답하기 짝이 없겠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요한에게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갖다 먹어버리라라는 명령대로 사도 요한이 먹었더니 그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3번 하나님의 축복, 즉 복음과 같이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신 묵시의 두 내용입니다. 계시를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겪는 쓰라린 사도 요한의 모습을 지금 짧게 보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시는 대로 1800년대 빌라델피아 시대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순종한 자들에게 이르러 온그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 요한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늘의 다음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은 이를 마주하고 보고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계시로 그에게 찾아오신 분은 천사로 힘센 다른 천사로 여기 묘사는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심을,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천사로 묘사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면 힘센 다른 천사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번지개가 있고요. 그 얼굴은 태와 같다 했고요. 그 발은 불 기둥 같다 했고요. 불 기둥이라는 것은 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 교회 기별에 보낸 그 계시에 보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을 표상하는 말씀이고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고요. 그 기별이 먼 나라에까지 다 전파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다와 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를 넘어서 바다의 섬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부르짖는 것이 어떻다고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우레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일곱 우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 기록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와 또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시는 분, 우리의 모든 회개 기도와 자복을 들으시는 분, 그의 머리에 둘려있는 이 무지개 상징, 즉 자비와 은혜의 상징인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속죄일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명령 그리고 약속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갖다 먹어라. 네, 아멘. 맞습니다. 예, 읽어볼까요?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명령이에요, 그렇죠? 예. 예, 가지라. 여기 지금 천사의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 했어요. 그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라 하기 때문에 가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천사가 예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요? 갖다 먹어라.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라. 이제는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천사가 예수님께서 가진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다시 예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두 번째로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질문을 할수 있죠. 먼저는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은 어떤 책인가? 그리고 책을 갖다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주신 그 작은 책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계시록 10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책은 펼쳐진 작은 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찾을 수 있죠? 이 책은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작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닫혀져 있으나 지금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전에 닫혀 있다가 지금은 펼쳐진 것이 어떤 책일까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죠. 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에 이제 열려질 책. 다니엘에게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닫혀 있었으나 언제 열린다고요? 마지막 때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되므로 이 다니엘의 예언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니엘서가 활짝 열려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책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중에서 한 부분, 다니엘의 책이기 때문에 작은 책이다 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의 징조 장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고요. 이제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기록하셨죠. 읽으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다니엘서는 닫혀 있는 책으로 우리가 연구하지 말아야 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고 깨달아라라고 하는 뜻도 같이 함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선지자 사도 요한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하는 책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고 교회 생각할 때는 아주 쓰지, 먹을 때는.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책을 갖다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신지. 아마도 그만큼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어쨌든,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기별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아 이해하라 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하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고 이해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이 말씀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취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이 살이 되어서 그 삶을 자체로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내 피와 살이 돼버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무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소유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무엇을 가지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글리 박사라는 분은 성경 말씀을 다음과 같이 아주 높이 칭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 뛰어나다. 마치 강물이 한 방울의 물보다 뛰어남 같이, 태산이 한 줄의 모래보다 뛰어남 같이, 성경은 순례자들의 얼굴을 시원하게 하는 샘물이 되고, 온 세상 성도들이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베개가 되고,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주며, 고통을 제하여주며, 죽음의 독침을 제하여주며, 무덤의 슬픔을 제하여주며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을 안겨주는 책이다. 이것은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묘사할 수 있는 책이 이 세상에는 없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아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약속되어진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찾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이르게 오게 되나요? 말씀 굉장히 연관단가니 네. 천사의 손에서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입에서는 단아 배에서는 씁쓸. 예. 아멘. 입에서 꿀같이 단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주기를 원하시는 경험입니다. 꿀과 같이 단 경험.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찬송하는 곳이 시편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하나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결심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꿀과 송이 꿀보다 더단 경험, 이 경험을 참으로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제 소망이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소망으로 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어떤 경험을 그에게 주었다고 해요?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하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송인가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예림의 선지자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야,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고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하라 전하라라는 것이죠. 전하라 예,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말씀 묵상을 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충분히 받아 먹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에게 구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무엇 같다고요? 같게. 꿀과 같다. 맞다. 예, 꿀과 같다. 오늘 우리 이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요.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에게 꿀과 같은 생명의 말씀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고하라, 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고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인정해야지.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에스겔이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그러나 그렇게 충실히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탄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적인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으나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갖게 되죠? 이것은 아저씨다. 네,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경험이 그에게 이르러 옵니다. 말씀을 먹었을 때 단 것과 쓴 경험을 같이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경험이 바로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쓰고 단 경험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에 해당하는 1800년대에도 그 일이 있었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입에는 달았으나 배에는 썼던 경험. 어떤 기록이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다니엘의 예언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심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간이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 때그 신자들은 어떤 경험을 겪게 됐어요? 희망과 좌절이 대실망. 그렇죠. 대실망을 겪게 되고 말지요. 얼마나 쓰라린 경험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사회에 내놓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재산과 모든 것을 바쳤을 때 그들에게 이뤄온 대실망의 경험. 어땠을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요.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었을 때 실망했던 그들의 그 쓴맛, 그 경험을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깨닫고 그 경험에, 쓰란 경험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서 믿음에서 돌이켰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더 연구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달은 자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찾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실망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꽉 잡혀서 더 네, 맞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대실망을 겪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을 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별을 전달하셔서 올바른 기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는 그래서 믿음에서 더 성장하게 하도록 하시는 그 경험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쓴 경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실망을 그들은 반드시 겪어야 했고요. 믿음의 속 생각들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실망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요. 유심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살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서 그런 실망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오는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실망에 빠질 때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쓴 경험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시 서도록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이쓴 경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받게 됨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지는 않지만 작은 경험들을 몇번 하게 되는데요. 정말 가슴 답답하고 억울한 이 경험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어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험을 보면 그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예언을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어떤 경험이 오게 되죠?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동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놀랍죠?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내가 정말로 종일토록 치욕과 치욕과 멸을 부려. 모욕거리가 됨이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겪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들고 전파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받게 될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겪게 하신 것은, 그리고 이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종일토록 조롱한다고 하셔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종일토록 된다고 하셔요. 비방과 두려움의 사방에서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을 겪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이런 경험을 당하기를 두려워하는지요. 그러나 선지자의 이 경험은 제가 따라가야 할,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길인 줄 압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경험을 해요. 에스겔은 그의 묵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먹고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가 기별을 선포할 때 그것이 쓴 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 미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반역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길을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대에 직면하는 선지자의 그 실망을 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절대 그들을 그냥 실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더 연구하여서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계시록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명령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오해함으로, 말씀의 기별에 올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실망을 겪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올바른 기별을 전해 주심으로, 말씀을 깊이 파므로 말미암아 깨달은 기별을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라라는 뜻입니다. 선포하라, 전하라, 설교하라, 예언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라고요?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나가서 온 세상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라, 전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단한 명의 악인이라도
멸망당한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백성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한시라도 빨리 한 영혼이라도 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인 13명입니다. 것이지요. 아멘. 맞습니다. 이 싸움은 대쟁투의 싸움은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계속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싸움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세져요. 점점 높아지고요, 거세지고요, 악해지고요, 더욱 무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때가 될수록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은 점점점 그 권세를, 그 능수능란한 솜씨를 최고로 높일 거고요. 이 세상 사람들을 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온 세상을 속일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에서 맞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말씀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기록하여 말씀이 크게 밖에 없기 때문에.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무기는 어떤 것도 무찌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검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센 천사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우리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의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임을 다들 감사히 여기시죠? 아멘. 이제 곧 있을 사단과의 무서운 쟁투에서 담대히 설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쟁투를 앞두고 우리가 사단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야말로 내가 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다른 영혼에게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충분히 먹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배고픈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나요? 내가 먼저 말씀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가득 배불리 충만히 먹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라,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명령을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전도 13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가르치신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향상적인 방법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을 가르치신 방법이 무엇인가? 예언하시는 말씀에 보면 단순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멸망에 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 단순한 방법으로 어떻게라고요?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 복음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묵상대로 이 방법을 계속해서 어떤 때는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때는 요셉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때는 삭개오를 통해서 모든 각각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셔서 각각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복음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확인해 볼까요? 환난의 때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전파하는 거예요. 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언을 예언하라. 이거는 must예요. 영어로 must.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하는 반드시. 것 같아요. 반드시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백성 된 자이면, 해야 된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구원받게 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항상 주십니다. 명령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수망 121 페이지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는 찾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0장에는 말씀에서 영생을 얻으니. 네, 예, 맞습니다. 영생인데요. 예,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네요.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성실한 신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탄원하는 그런 신도들의 모습이 나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10장에는 뭐라고 하셔요?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체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곱째 천사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 거예요. 계시록 11장 14절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에 약속된 것과 같이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나왔죠?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반드시 세우겠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주강 14님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멸망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는 성도들의 탄원대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어야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멘. 확신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기쁜 상급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제 결심이고요.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요.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단한 문장의 말씀이라도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전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크게 성취되게 하도록 이루어 주실 줄 믿고요. 그렇게 함으로 그 영원한 왕국의 약속에 다 참여하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